일단 보고 좀 그럴까요? 얘기를 더 나눌까요? 뇌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흔드는 건데 아빠 아빠 뜻이 어떡해 오빠한테 고백할 건지 건지 내 앞에서 넌 뭔지 뭔지 꽉 잡아 날 치기 전에 꽉 잡아 날 치기 전에 내 맘이 날 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? 전체적으로 이 노래는 저는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노래를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. 실력을 떠나서. 그리고 규레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. 규레가 이렇게 중요한 파트를 맡았는데 이렇게 보여주면 팀 전체가 무너져 보일 것 같아.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이거 파트를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? 털렘 바꿔야 될 것 같은데? 털렘 바꿔야 될 것 같은데? 립싱크만 해야 되는 지금 수준인데? 지금 이거는? 괜찮아, 괜찮아. 립싱크만 해야 여기는 음정이 되거든요, 규레가. 아, 여기요? 네, 그래서 앞에를 데이나 이런 친구가 하고 그렇게 근데 그래도 규레가 이 정도나 뭐 2절은 맡아야 되지 않을까? 아, 이미 우리가 설레 파트를 받았다고 하기 짧다는 거지. 아니,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어쨌든 그래도 가수 하려고 왔는데 뭔가 이 부를 수 있다 없다는 얘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. 나는 소연이 의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설렘 파트가 여기랑 그냥 여기 이렇게만 그렇게만 하면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아.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. 다들 너무 실망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믿고 해주고 있는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. 재민아, 괜찮아? 아이고, 네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해? 다른 멤버들 같이 서로 다투더라도 그걸 같이 해서 잘 풀어나가서 또 하면은 또 되는 거고. 전 계속 무너져 있었거든요. 근데 우영 프로듀서님께서 그런 거에 무너지면 안 된다. 더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안 되니까. 누구 하나 안 힘들었던 사람이 없거든요, 저희 팀은. 그 힘든 시기를 뭔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. 잘하게 만들 거고 잘할 거예요. 재민 형이 그랬었거든요. 꼭 칭찬 듣게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